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 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데크웰딩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이 데크웰딩의 종류라고 하면 뭐 사실은 뭐 그냥 데크가 뭐 하나밖에 없는데 무슨 뭐 종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현장에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데크웰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크웰딩의 종류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어떤 뭐 원리로 이렇게 데크웰딩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배워보는 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테크웰딩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저 교육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칠판에 좀 써놨습니다. 자, 보시면, 본테크, 피스테크, 브릿지테크, 와이어테크, 이제 뭐, 기존에 이런 영상 중에 뭐, 변형을 잡는 교육이라든지, 뭐, 퍼지 교육이라든지, 뭐, RT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다양한 테크 기법들을 영상 중에, 설명 중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금일 이렇게 지금 설명할 내용은 조금 더 테크의 종류에 대해서만 조금 알아보자 하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우리가 지금 가장 흔히 많이 하는 거는 그냥 본접이에요. 뭐, 이제, 뭐, 실제로 용접하는 이면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백비드를 내는, 이런 이제 임의로 만든 이런 이제 용어인데, 본테크를 이제 본접이라고. 자, 우선, 테크를 치는 방법, 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정테크를 친 뒤에 이제 본테크가 형성이 되고 크리에이터 처리를 해서 테크를 치는 방법입니다. 우선 테크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가장 마지막에 중요한 게 크리에이터 처리를 하면서 와이를 떼주는 거. 그래야 백패드가 터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죠. 되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이 피스테크인데, 피스테크 같은 경우는 이거 뭐 피스라고도 하고 빠치라고도 하고 해요. 이 용어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피스 같은 경우는 피스가 뭐냐면 조각이, 조각. 철판을 조각 내면 어때요? 이 피스가 되죠. 그래서 이 조각이라는 뜻으로 피스테크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빠치라고도 해요. 빠치. 근데 빠치는 사실은 이 피스의 개념으로 피스에서 빠치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뭐 패치죠. 패치. 패치도 이렇게 뭐 붙이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 데서 뭐 일본 용어로 이렇게 현장 용어로 해가지고 그래, 빠치 테크. 뭐 패, 그거는 이제 패치에서 뭐 파생된 현장 용어라고 그래 생각을 하면 되고, 같은 용어입니다. 얘는 뭐냐면, 우리가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선면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본접은 이대로 치는 게 본접이죠. 정상적인 용접. 옆에서 봤을 때, 단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치는 거. 뭐 아래를 치든 위를 치든. 근데 이 피스테크 같은 경우는 뭐 부득이한 상황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조건들로 인해서 용접을 이 초층 용접을 지금 할수 없는 상황, 혹은 다른 뭐좀 피해야 될 상황, 아니면 미리 가져버려야 되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초층을 건드리지 않고 여기에 임시제를 대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테크는 임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임시제. 요 피스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제는 내가 용접할 모재와 동일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제 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다른 용어로는 피스 테크, 뭐, 빠찌 테크, 뭐, 이런 식으로도, 뭐, 빠찌, 피스, 뭐, 이런 식으로도, 예, 용어로는 표현을 하고, 임시로 이렇게 용접하는, 임시로. 철판을. 예를 들어서 얘가 쿤이다. 얘는 뭐다? 쿤을 써야 되는 거예요. 뭐, 스테인리스인데 쿤이 쓰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같은 동일 재료를 써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안 쓰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임시제를 꼭 치는 게 허용을 하는 데도 많거든요. 실제로. 품질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도. 근데 허용을 하는 대신 임시제 자체는 항상 동일 재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전기를 되게 많이 올려야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전기를 조금 올리고 나서 대충이나 최초에 덤벨크를 한번 뒤로 고정을 되고 나면 반대편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연결한 부위에 자, 그 다음 세 번째 브릿지 테크. 자, 브릿지 테크라는 거는 꼭 용접을 해야만 브릿지 테크가 사실은 아니에요. 요 부분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브릿지 테크는, 브릿지가 뭐죠? 다리잖아요. 다리 뭐 우리 뭐 광안 브릿지 맞죠? 마창 브릿지, 무슨 브릿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브릿지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 다리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피스 테크처럼 RS라를 녹이지 않고 이렇게 여기, 예를 들어서 중간에서 당기든 위에서 당기든 이렇게 용접을 하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이 브릿지라는 건 그래서 말 그대로 다리라고 해서 하는데, 현장에서는 임시재를 구할 방법이 없을 때 브릿지 테크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임시재를 예를 들어서 뭐 듀플렉스, 티타늄 이런 거를 피스테크를 치고 싶은데, 물론 뭐 치진 않겠지만 뭐 임시재를 탁 철판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구하기도 힘들고 재료도 비싸고, 그러다 보면 항상 우리가 용접 샘물은 어때요? 동일 재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릿지 테크를 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현장에 가면 스트롱백이라고 있어요. 러그 같은 건데, 이런 스트롱백도 실제로 이렇게 제품에, 용접 제품에 구속을 하는 거는 스트롱백이 되지만, 실제로 이거를 좀 임시재처럼 이런 피스처럼 어때요? 여기다가 걸면 어때요? 이것 또한 사실 표현하기 나름이지만 뭐다? 브릿지 테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한 정의를 표현 나누기는 힘들어요. 사실 얘는 그러면 피스도 되고 브릿지도 되는 거야. 맞죠?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일단 어차피 현장에서 사용하는 공구에 대한 이런 뭐 정의이기 때문에 막 정확한 기준을 이렇게 표현하기는 조금 힘들다고 보고, 일단 이해만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된다 하는 정도까지. 자, 브릿지 테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아랫스라가 높지 않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윗스라에서 윗스라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넣어보니까 한 번에 끊어서 이렇게 끊어주고 쳐주고, 반대편에서 끊어주고 쳐주고, 이렇게 샘물을 붙이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와이어 테크를 쳐놨는데, 이거는 잘 쓰는 방법은 아닌데, 우리가 이제 빗철 같은 소재들은 사실은 이렇게 용접을 퍼징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접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해도 이렇게 되는데, 초보들은 또 하다 보면 막 산화도 되고 막 이러잖아요. 브릿지 테크 치다 보면. 맞죠? 그렇다고 뭐 비철금속이나 뭐 스탠레스나 비철금속 뭐 이런 거를 또 작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부식 저항금속을 퍼징을 해야 되잖아요. 퍼징을 해야 되는데, 퍼징을 안 하고 그냥 브릿지 테크나 본접을 하기에는 산화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래서 회사에서 요구사항은 예를 들어서 뭐 본접을 해라, 아니면 뭐 임시재를 대라 하는데, 임시재는 또 재료가 없어. 뭐 그런 부득이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런 와이어는 항상 뭐예요? 이런 임시재가 동일 재료를 써야 되지만 동일 재료가 없어. 그럼 우리한테 동일 재료 항상 뭐가 있다? 이 용가제가 있는 거예요. 용가제는 항상 사용하는 동일 재료이기 때문에, 실제로 없을 때 이런 개선면부 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 용가제를 이렇게 얹혀놓고 용접을 해버리는 것도 이런 임시 가접의 방법에 속합니다. 자, 이 외에도 뭐 다양한 가접의 방법은 있을 수 있습니다. 치부를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그러면 흔히 가장 이렇게 프렌트에서 많이 쓰는 가접 방법을 소개시켜 드린 거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